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여 서해에서 가장 먼저 야생화가 피는 섬 전체가 봄 야생화로 가득한 보물섬 안산 풍도를 다녀왔습니다. 배가 하루에 한 번만 운항해서 섬에서 여유롭게 일박하며 새끼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섬 전체에 자생하는 다양한 야생화뿐만 아니라 풍도에서만 서식하는 꽃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황토빛 기암들이 장관인 백패커들의 성지인 북배는 야생화를 뛰어넘는 발견이었습니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는 배를 타고 풍도에 갈 수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민박집에 예약해 놓아서 점심부터 먹는데 섬에 완전 힐링하러 왔어요. 산에서 직접 채취한 향긋한 분나물로 몸에 활력이 도네요. 마을 위로 올라 야생화 투어에 나섰는데 섬에 대부분 옛날 가옥이 남아있어 정겹네요. 500년 된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 위부터 야생화가 군락을 이룹니다. 점심때 먹은 풍도 특산물인 산나물, 전오인데 이렇게 나물과 약초도 많이 난다고 하네요.
야생화 군락지를 지나니 바닷물에 길이 반쯤 잠긴 북배 등대가 나오네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황토빛 바위가 나오는데 황토바위에 그만 푹 빠졌어요. 이곳이 바로 기암 절벽이 장관인 백패커들의 성지 북배 언덕인데 화려한 색의 텐트들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습니다. 드론 촬영을 하고 싶었던 북배를 마침 한 유튜버님이 드론을 날리고 계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촬영 허가 받을 시간이 지나 포기했는데 운 좋게도 부탁을 드려서 드론 영상 얻어 조금 올려봅니다. 물이 빠지면 북배 등대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채널명이 미들에이지인 유튜버로 백패킹과 캠핑 영상 올리시네요. 백패킹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채널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바위의 형상이 이국적이고 신비한 이곳은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다음날 새벽 민박집 바로 앞에서 해돋이를 기다립니다. 날씨가 흐려서 해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주위가 붉어져서 지는 석양 같네요. 이곳 민박집 바로 방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답니다. 아침 식사 중인데 섬마을답게 주로 생선구이와 해산물찌개가 나와 좋네요. 섬이라 약간 불편하지만 건강한 밥상 받으며 여유로운 진정한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